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이사님과 함께 업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하반기를 앞두고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저렴하다, 지금이 네.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게임 업종의 주가 흐름이나 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직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8개 상위 종목들의 평균적으로 주가 흐름은 한 0.4% 정도 하락을 해서 전체 시장 대비 조금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다수의 종목들이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 수준은 추가 하락이 없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종목 간의 좀 편차가 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해외 매출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올해 주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총 1위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올해 53% 주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확실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종목들이 조금 있기 때문인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일단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면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게임을 몰입해야 매출이 늘어나는 MMORPG 관련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팬데믹 시절에 이제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많이 대거 충원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인건비 증가가 실적 부담에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읽는 중국 게임 회사들의 그런 게임 매출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젊은 10대, 20대들은 글로벌 회사들이 그 게임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좀 종목들은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는 글로벌하게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거의 세계에서 탑2 안에 드는 시장인데요. 전체 매출 성장률은 한 10% 미만인데 서브컬처 장르 게임 성장률은 20%를 기록할 정도로 점점 이게 좀 증가하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서 서브컬처라는 사전적 정의는 전체 문화에 대비되는 소수문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 장르란 소수문화인 일본 애니메이션풍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한 게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서브컬처 장르 게임의 특징은 좀 매출이 좀 안정적인 관계로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IP에 대한 두터운 팬층을 기반으로 좀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브컬처 게임사들에 대한 이런 매출 성향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봤을 때 확실히 게임주들 시장 안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주요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되려 하락하는 몇 달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높은 게임주들 위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반기는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을 딱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게임 업종이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오히려 접근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그렇고 어떤 이벤트성 모멘텀도 좀 풍부하게 좀 있지 않나라고 계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는 신규로 상장하는 그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매수하기 위한 업종 내 대형주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업종 내 이제 일부 종목을 매도해서
상장 이후 시프트업을 편입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시프트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기존 종목 대비 좀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종목인 만큼 의외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 하반기에는 좀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조조정과 AI 활용 비용도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사들이 그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관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AI 관련해서도 게임 업계도 지금 생성형 AI를 도입 중인데요. 이 AI를 도입함으로 따라서 원활한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게임의 재미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트와 프로그래밍 부분 비용을 감소시켜서 제작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며, 또 추가적인 개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글로벌 게임쇼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8월에는 세계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 2024가 독일에서 개최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9월에는 도쿄 게임쇼, 그리고 11월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신작이 대형 게임쇼에서 어떤 시연이 마케팅을 계획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게임쇼 이전에도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만일 게임쇼에서 해당 작품이 수상을 한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게임스컴에 참여 예상되는 넥슨이라든지 크래프톤, 펄어피스 정도는 게임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한령으로 중단되었던 그 한국산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가 2022년부터 지금 다시 재개되면서 현재까지 한 20여 개 이상의 그런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았고, 대부분 1년 내에 출시가 완료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 모멘텀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흥행을 한 작품을 보유한 종목 중에서 향후에 이제 판호 발급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번에 그 신규 성장하는 시프트업이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게임주들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게임쇼뿐만 아니라 조단위의 새로운 신규 상장 관련주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게임 업종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빈익부, 부익부 아니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서 좀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해외의 그런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해외 시장으로서의 높은 확장성을 좀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 높은 환율 같은 거기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수익성이 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순을 좀 살펴보면 99% 매출 비중을 기록 중인 W게임즈, 그리고 95% 매출 비중인 크래프톤, 그리고 86% 매출 비중인 넷마블, 그리고 77% 매출 비중인 펄어비스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효율화에 따른 이익 모멘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1분기에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은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제외하고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았던 종목으로는 NC소프트가 예상 대비 85.3%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게임 종목 같은 경우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에는 사실상 좀 인색한 그런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게임 업종의 어떤 성장성의 두원화를 인정하고 보유 자산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점이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게임 업계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불러올 수 있겠고요. 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폭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종목으로는 W게임즈, 크래프턴, NC소프트, 넷마블, NHN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은 사실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작 발표 이전에 보통 매수를 해서 신작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현재가로서는 가장 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신작 발표 이전에 전혀 기대감이 없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신작 성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상당히 큰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신작 중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한 그런 종목은 미리 좀 검토하시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상승은 결국 실적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특정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만큼 현재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확실한 순매수세로 전환되는 종목이 나타난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 수혜가 함께 기대가 될 수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혹은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종목만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줬던 크래프톤과 같은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혹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될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접근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전환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가 선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찰하시면서 이제 관찰 대상 뭐 관심 종목 정도로만 넣어주시고 실제로 투자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방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인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그 7월 11일 날 지금 상장 예정인데요. 2013년 설립된 서브컬처 장르 게임의 강점을 가진 종목으로서 대표작으로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올해 4월 출시한 콘솔용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발생하는 중인데요. 작년 매출 기준 전체 매출액 중 86%가 해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실적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 1,110억 원을 기록하였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좀 발표를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컨센서스를 한번 추려보니까 한 전년 대비 56% 증가한 한 1,75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중입니다. 7월 상장 이후에 적정 주가 산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피어 그룹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국내 게임사로는 특이하게도 서브컬처 게임과 콘솔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관계로 동종 비교 그룹을 일본 게임사로 지금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스토리와 캐릭터에 중점을 두는 게임사인 만큼 게임 비수기에서도 어떤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사보다 높은 PER 한 배수로 한 30배 정도 밸리에이션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아마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에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니케의 글로벌 퍼블리셔가 텐센트인 만큼 판호 발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일단 중국 판호 관련 기대감도 주가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만일 판호 발급이 확정된다면
주가의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일단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새로운 장르로 높은 밸류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판호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신규 게임 종목이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그 게임스컴 기대 종목으로 이제 펄어비스를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펄어비스의 트리플 A급 PC 콘솔 게임이 이 신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붉은 사막이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게임이 나오는데 8월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4에서 이것을 좀 시연할 예정입니다. 만일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기대 신작으로 어떤 타이틀을 수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만일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이 상을 받을 경우 과거 피의 거짓으로 수상을 했던 네오이즈가 주가가 크게 반등한 것처럼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검은 사막 PC 버전 중국 판호 발급이 있었는데요. 이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연내로 중국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매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매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좀 하반기에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게임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투자 포인트로 인해서 기관 매수세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래프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주주 환원, 실적, 신장 모멘텀, 외국인 수급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향후 3년간 이자 현금을 내서 투자를 제외한 금액의 40% 한도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올해 이미 자사주 79만 주를 매입한 이후에 47만 주를 소각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배틀로얄 방식의 3인칭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성장 중인 지금 게임 시장 인도 게임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재료로 지금 어필되고 있고요. 실적도 지금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신작 모멘텀으로는 일단 하반기 롤플레잉 게임인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지금 하반기 출시할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신작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올해 지금 외국인이 특히 한 누적으로 5,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중 6월에만 1,670억을 순매수해서 기간 대비 압도적인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 이전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8월 게임쇼 관련해서는 펄어비스 또 신규 상장으로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는 시프트업까지 하반기 게임주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볼 모멘텀과 개별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금과 관련된 이슈도 잠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고공행진하다가 중국 쪽에서 금 매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6월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2,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뭐 금 가격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연준이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년에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금을 매수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리와 금 가격은 역의 상계가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했다는 것과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순매수가 지속될 전망인데 그 이유는 아마 통화의 신뢰도를 보완하는 용도로 신용 리스크가 없는 금을 필요한 시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 중국도 잠시 금 매입을 중단했지만 금 가격이 조정 보인 후에 다시 매입을 진행할 것들을 예상하는 점도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